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지구촌에 뱀이 등장하여 에덴 동산을 파괴시키고 차지하여 왕이 됐나이다. 이 더러운 세상, 용의 세상, 우리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왕이 되시고 이제 재림하실 때에 새 일을 고하고 스룹바벨 재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둥이 되라고 명백히 하셨지만은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소경 귀머가 되었나이다. 이 캄캄한 흑암을 뚫고 주님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첫 장건 새 여호와의 책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시고 이내자에게 해석을 주시고 스룹바벨 열매를 맺게 하시나이다. 오늘 아침에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고 내가 가는 길이 이 말씀대로 되는지 아니 되는지를 확인하고 완전히 잘못된 걸 고쳐 회개하고 참된 길만 가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입니다. 11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세계를 통치할 예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성경의 총 제목입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 한 싹이 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의 족보가 예수님 족보인데 사탄들은 예수를 나지 못하게 족보를 잘랐습니다. 죄를 지켜서 죽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대를 이어서 예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기생나압도 들어야 되고 저 모압 여자 룻도 들어야 되고 또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들어야 되고 또 우리 아내 바세바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가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럼 이새 줄기에서 싹이 누군가 봅시다. 자, 이사 7장에서는 처녀 잉태입니다. 9장에서는 갈릴리 예수고, 그럼 이루어진 역사서를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한 역사가 명백히 기록됐는데, 여기 빠진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 빠졌어요. 가란주다도 빠졌어요. 가란주다도. 13장 17절을 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택했어요. 조상들, 이삭, 야곱, 유다를 택했어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출애굽 유월절로 권능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모세 광야 생활,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이 참았어요.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여호수아 갈렙이 북계로 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이제 450년의 사사시대 합쳐가지고 출애굽 후에 그럼 이제 사무엘은 선지시대인데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사사가 왕인데 이방 본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이방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했단 말이죠. 근데 사무엘이 왕인데 사실은 벨사사지만은 통치도 하고 예언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무시하고 세상 같이 왕을 세워달라 해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사울을 택하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키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왜 패했어요? 사울이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치락한 안 쳤어요. 불순종합니다. 우리도 불순종하면 잘라버립니다. 야, 말씀에 안 떨면 잘려요. 많은 사람 잘렸습니다. 예? 말씀을 줬는데도 무시해버려. 사울이 그런 사람이요. 그래, 귀신 들어가서요. 그래서 다윗을 야로합니다. 죽이려고. 귀신 들어가면 원수가 마귀가 되어버려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은 예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다윗이 누군가요? 잘 말씀해서요. 이게 사무엘상 13장인데,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봤어요. 하나 영이신데, 다윗이 베들레헴에 촌에 살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니 하나님만과 똑같아.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만과 같은 사람 있겠어요? 다윗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럼 모세도, 스룹바벨도 하나님 택할 때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보고 택했다고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디 약속했어요?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아 너의 씨로 통해서 천하 만민 복 받는다. 오늘 이사 11장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씩 난다. 그 싹이 인자 예수, 사람 예수란 말이죠. 사람의 씨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이새. 근데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 맞아요? 예수가 누구시요? 이세시요. 이세 줄기 한 싹씩 났단 말이에요.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는 오베시고, 구에는 누가 보아스고, 이렇게 예수님 족보가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자, 예수라 했어요. 성경대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왜 안 믿어, 유태인들이? 왜 가르니다도 예수를 안 믿고 대제사장들이 와서 유다를 보고, 여봐, 예수 제자씨, 가르니다씨, 이역 좀 하자. 너 돈 필요하지? 너 선생 우리한테 알려줘. 은삼시켜 줄게. 그러면 그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 같으면 예수 팔아먹을까요? 안 듣지요? 그런데 유다는 들었어요. 뱀이 와서 하와이에게 선악과 먹으라 안 죽는다 하게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되잖아. 그거 들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뱀을 따라가면 지옥 가잖아요. 예? 그래서 시리마다 칠대 법이 있고 하는 종들이 있는데 그 종을 몰라본다 이게요. 그래서 팔아먹어. 유다가 수제자요. 경제권을 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택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도 안택한 사람은 이사 11장에 뿌리에서 가지가 난데 가지에 걸려 넘어졌다. 똑같은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어요. 몇년 만에, 750년 후에 마태복음에 예수가 출생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여서 사도가 돼가지고 2000년 동안 십자가도를 우리에게 전해줬다 그 말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주인, 자기의 구원자를 안 믿고 마귀를 섬겼다고요. 민족적으로 큰 범죄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고 이방인들을 그 자리에 앉혀주었다고요. 고맙잖아요. 자, 한 싹이 나서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 싹의 기록, 싹의 역사, 싹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싹이 부활해서
성령을 부어서 열매를 맺혔다. 이거 1차고요. 이게 유월절인데요. 2차는 재림 때 그 뿌리에서 그윽한 것은 예수 대명사, 예수의 뿌리, 그 예수의 신성, 인성이 두 가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싹으로 와서 눈에 보여요, 예수가요. 근데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세요.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은 뿌리라고요. 신성이라고요. 말씀이라고, 말씀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근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여기 줄기에서 한 싹. 아브라함 족보에서, 다윗의 집에서 예수가 태어나고, 그 뿌리는 신성, 영원 전부터 계시는 예수의 신성에서 예수가 하나님께 받은 첫째 것에 계시록 11장 두 증거의 근실 주니 뿌리에 산 싹이 났다. 그 싹이 바로 이사야 8장 1절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이사야 7장은 처녀가 잉태 아들 낳았어요. 이름이 임마누엘이요. 근데 이사야가 아들 둘을 얻는데 큰아들은 예표의 종인데 스알야숩은 지나갔고 다리왕 인형 구유사 성전 지대에 올렸고 두째 아들을 줬는데 이름이 마헬 살렐 하스바스다. 이 사람의 사명이 뿌리의 한 가지다 그 말아요. 그게 영성이 남은 거는 14만 4천 뿌리의 가지 스룹바벨 고레스 동방사람 이 예언이 우리가 할 예언이고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이고 증거할 말씀. 그럼 예수님도 신으로 계시다가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천의 문에 가야 된다.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아수르가 올 때에 날개를 펴야 되지. 그 날개 밑에 올 사람이 14만 4천. 정해졌단 말이죠. 그럼 한 가지가 나는데, 스가랴 4장 보니, 사람이 못해요. 이 순금등대, 감람나무 가지들은,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신이 여기 7명이 나와요. 보세요. 결실하는데, 한 가지가 결실하는데, 여호와의 신, 그게 여호와 성부의 신, 성령이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게 초막절입니다. 두 증인 건세, 75년 8일로부터 7명이 1260일 예언을 시킵니다. 한 재단에서 거기에 동참 못하면요, 가라뉴다입니다.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할때 에서와 야곱을 선을 그었습니다. 에서는 저주요, 야곱은 축복이요. 그런데 에서가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시험 쳤어요? 왜날 버려요? 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버려요? 하나님 대답이 내가 토기장이야. 너는 진흙이지. 내 마음대로 버리고도 택하고 할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렇잖아요. 선택은 뭐 달리기를 했어요? 뭐 시험을 쳤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 예지가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 시대 시대마다 많은 사람이 버림받아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버렸어 그냥. 예? 여러분도 가정생활할 때 쓰레기는 버리죠. 권리 있어요? 쓰레기 버릴 권리 있어요? 왜? 내 집이니까. 이 지구가 하나님 집이야. 하나님 안 맞으면 버려.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은 도와줘. 건설해 주고 땅도 찾아주고. 그게 하나님 구속론입니다. 그렇게 예정론이지. 이 감리교에서는 미정론인데 아르미니엄주의는 미정론이요. 힘쓰면 천국 간다. 거짓말이요. 택한 자가 힘써 가지 불택자는 힘써도 못 가요. 알았어요? 칼빈의 오대교리가 정확한 성경 교리라고요. 인간은 전적 부패됐다. 네, 선악가로 못속에 생겼다. 하나님이 무조건 택했다.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예수 안에 택했다. 택한 사람은 궁극적 구원이다. 무조건 구원하다. 무조건 구원이다. 그런데 제한적 구원이다. 그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시는데 본문도 이루십니다. 그 모세 율법 지나갔지요. 구약에
근데 예수님이 싸구로 왔어요. 그때 유태인들이 이사야 7장도 믿고 이제 이 예언서를 들고 다니는데 믿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나는 위에서 왔는데 이사야 7장 전에 몸에 났는데도요 안 믿어요. 똑같이 불태역자는 이 이사야서가 안 믿어져요. 우리 역사가 75년도 역사인데요. 74년 구이사에서 여기 왔다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갔을까요? 안 맞아 가는 게안 맞았어. 자기 뜻에 안 맞아. 그 모세가 홍해 건널 땐 이스라엘 100%다 따라 나왔어요. 유월절 먹고, 응? 양의 피를 바르고 장자가 살아서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양을 못 먹어서 피를 발라지 못해서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다고요. 임금 아들도 죽었다고요.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라서 이거 모세 거둬뒀다가는 나라가 없어지겠다. 모세야 빨리 오너라. 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했지 300일 가서 빨리 가. 빨리 나가서 예배 드려. 네 때문에 죽겠다. 그 강제로 쫓겨난 거예요. 그게 뭐요? 유월절이요. 보여주는 표면적 유월절이요. 그것을 보고 발로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 모세에게 돌 던졌다니까요. 그 참, 인간이 참 더러워요. 인간이 참 못된 게 인간이라고요. 여러분도 수르바벨 제단에 돌 던진 사람 있잖아요. 귀신이요, 귀신. 성신이 아니에요. 함부로 입을 열어.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눈을 떠도 세상을 바로 보지도 못하는데, 오늘 KNCC는 공상당의 친구라고 합니다. 예? 공상당의 친구래. 그래서 답을 시시하는 거예요. 정통 장로교회가, 응? 영적 분별도 못하고, 이게 청황생발인지 붉은말인지도 모르고, 막 뛰어들어서, 응? 교회를 다 망쳐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뒤집어엎겠다. 그래서 아수르가 소련의 몽둥이다. 이 나라 유다를 쳐서 선주가 만들고 알곡을 모집한다. 우리나라는 알곡 모집 장소요. 농창고, 농창고. 14만 4천 모집하는 그 장소가 유다라니까요. 예? 알아들으세요? 눈좀떠 봐요. 지금 몇 시야? 4시 반인데 지금 잠잠 안 되지? 예? 이쯤 나와가지고. 근데 마귀가 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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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아라 듣기 싫다. 그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 마귀 소리 들으면 안 되지.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 인간이 못해요. 예수님도 성령 잉태요. 30살까지는 목수 요셉에서 자라났어요. 묻혀서 하나님 아들이 소문도 안 났어요. 그 다음에 30살부터는 회개를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의 성신을 따라갔다고요. 예? 마태 4장에 예수님 금식 며칠 했어요. 왜? 제가 해서 금식합니까? 사명 때문에. 모세가 금식을 두번 해서 40일 동안. 예? 우리 세일교단의 금식이 40이라는 사람이 600명이요. 금식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배가 고픈데 마귀가 와서 성령이 예수를 데리고 가서 광야로 가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 기록되어 시대 세번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 아들도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로 역사를 했다면은 오늘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건 역사를 하겠습니까? 마귀 역사지. 그 성령은 진리인데, 이사야서를 완전히 읽고 들을 때, 깨달을 때, 초막절에 가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내재 목사님도 계롱산에 수도원 지을 때에 성령이 왔어요. 음성을 들려주면서 이 산에 이사야 19장, 19절 제단이 있으니, 너 사포 내고, 여기 성전 지어라. 명령이 내렸어요. 그런데, 막 산에 불이 붙었고, 몸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불이라. 하나님 불이요. 그래, 예, 하고 사포 썼어요. 근데 집을 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호주머니 돈은 용돈 2,000원밖에 없어요. 이걸로 집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 내려가서, 백암동에 인부를 사서 10명을,
그때 한 명이 200원씩이요. 그러면 2000이면 몇명 사야 돼요? 10명 샀지요. 그 하루 하니까 돈이 떨어졌어. 그날 밤에, 이내자야, 돈이 필요한데, 대구에 가면은 내가 돈을 준비했다 가서 가져오느라. 네가 역전에 가 있으면은 너를 찾아온 사람이 있어. 가라고. 그래, 내려갔어요. 그 대구 역전에 광장이 있으니까 까만 세단차가 앞에 짜고 오더니 문을 열고 여자들이 인사하면서 계룡산에서 어젯밤에 받는 그분일세. 이 목사님이요? 예. 타세요. 그래서 대구 태평로 들어가서 3층 건물 지하에 가니 100평짜리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국국기도, 민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제 사진을 보여주고 음성이 들려서 모셨습니다. 지금 집 짓고 있지요? 그래 보따리 주면서 돈을 한 보따리 주더란 거예요. 2천원 가지고 집을 짓는데 150만 원으로 집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15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렇게 그 권사님이 김권사인데 자기 딸이 있어요. 딸을 보고 네이 목사님 따라가서 공부 좀 하라고 따라왔어요. 그집다 짓고는 가서 안 온다 캐. 왜? 돈만 갖다 썼지 너는 필요 없다 이게. 돈 바치는 사명도 있고 또 이제 종들이 모여와서 말씀 부장하는데 그때 이 목사님도 이 사실 처음 배우는 거예요. 자기는 강단에 배우면서 밑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역사예요. 그게 큰 구원이다 제목이 1장에서 사랑있는 경고장이라 이렇게 제목이 나와요 각 종에. 그래서 종이 써가면서 공부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호와의 것이지 사람이 만들 수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예? 못한다 이게요. 그렇게 구원은 요나서 2장 9절에 하나님께로 구원이 왔다는 걸 요나가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을 믿어요. 에서는 안 믿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허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뽑아서 야곱을 죽이겠대. 그 야곱은 영문도 모르고 어머니 말도 없고 외갓집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세일의 20년 동안 아들 열둘 얻어서 돌아와서 에서를 이겼다고요. 그게 야곱의 도입니다. 겉으로는 에서가 강하지만은 육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야곱이 이겼어요. 오늘 스룹바벨이가 겉으로는 약하지만은 진리 다림줄 머리돌 하나님으로 이겼어요. 그것이 뿌리의 가지 한 가지가 8장 1절에 이사 두 자들이요. 알았어요? 안 믿어질 거예요. 안 믿어져. 입은 믿어도 마음은 안 믿어져. 금방 또 돌아가. 변질돼. 이거 믿으면요 천하를 정복하는 건데 함부로 아무나 믿겠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순회 종을. 순회 재단을, 애굽 땅 중앙 재단을, 오뎅오뎅 세운 재단을, 응? 예표는 4대 강국 딱, 그 중국이 쫓겨나고 중공이 나오고, 이큰 나라 13억 백성이 움직이, 정권이 바뀌어지는 거 사람이 못해요. 예? 하나님 하시는. 그리고 법적으로 소련에게 중공, 북한 망했고요. 소련은 유다에 망했고요. 유다는 은폐 십자가 승리했어요. 40년 전이요, 벌써. 그래서, 북한 망하는 징조는 성탄절이요, 소련 망하는 징조는 풍년이요, 유다가 계속 이기는 것은 시계반을 뒤로 10도 돌아갔다고요? 이제 세계 유엔에서 말이죠. 북한을 목을 조여요. 응? 자, 핵을 때려서 전쟁하면 안 되니까, 그냥 항복하라고. 75개 국가에다가, 유엔에서, 미국에서. 하여튼, 북한을 제재를 하는 거요. 모든 일을 못하게끔 괴롭혀.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아침 뉴스 보니까, 러시아에서도요, 북한을 제재하는 것을 찬양한다는, 찬성한다는 거요. 잘한다는 거요. 그게 북한은 이제 용태부동이라. 이제 의지할 것도 없고, 계속 핵을 만들면은,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모든 은행도 통제가 되지. 그게 북한 한 나라만 혼자 못 살거든요. 세계에서 무역도 하고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해야 되는데 이걸 제재를 하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2사 7장 8장 이루어진 가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싹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에 한 12군데, 13군데밖에 안 돼요. 초림에 대해서는. 그것을 예수님과 사도들이 설교한 것이 사복음서는 예수의 설교, 사도행전부터 유다까지는 사도들의 설교. 그 2000년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재림 때는 90%가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는 거. 어떻게 가지가 나느냐? 고래서 같이 신으로 된 역사라고. 그래서 이사야서가 다 밝아진 거예요. 자, 3절을 봅시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가 누구냐? 뿌리의 가지가 여호와 경외, 새 일생과 부르고 새 노래 부르고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러분, 이사야서 읽을 때 즐거워요? 막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예? 소망이 확신하고, 천년시대가 앞에 보이고, 예? 그렇게 자꾸 읽고 싶고, 자꾸 듣고 싶고, 그래. 예?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사람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이 세상 보고 살았는데, 뿌리에 가지가 나는 역사를 받고는 세상이 안 보여. 안 들려. 그안 따라가. 예수님도 싹으로 봐서도 나는 이 세상에 속했다, 안 속했다? 예? 안 속했다. 그 뿌리에 가지도 속했다, 안 속했다? 안 속했다. 그렇게 왕따가 되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탄들이 밤낮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그게 29장 가면은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염부는 즐긴 오지만은 올 때까지는 내가 너를 필경 괴롭혀가지고 미친 여자를 만들겠대, 미친 여자를. 이 미친 년아! 한번 해봐요, 나보고. 이 미친 년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대, 미친 년으로. 말 소리가 나중에 티끌해 나고, 지끌거리다. 예? 그렇게 무시한다, 이게요. 그게 다윗왕국 가는 길이라고요. 시온산 가는 길. 그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합니까? 누가 귀에 들려주면 그걸 받아 말합니까? 그러면 졌어요. 하와가 뱀말 듣고 하다가 졌어요. 예? 그렇게 입을 지켜야 돼. 입의 문을 지켜라. 응? 입의 문을 지켜라. 아니면 입이 썩는다. 자, 이사 6장에서 이사야가 보자 보고 화가 왔다 했죠? 그 어딜 찢었어요? 입을 찢었어. 말을 많이 했는가 봐. 이사야도 말이 많은가 더. 그 찢어 놓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은 나오는 거야. 66장까지. 예? 세상 말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누가? 뿌리에 가지가 들려면은 이걸 조심해야 돼. 뭘 봤다 들었다. 뭐라? 모른다, 해. 모른다. 난 모른다, 그거. 봐도 뭔지 모르겠다. 뭐 들었는데도 모르겠다. 그래야 되지. 내가 살지. 보고 듣는데 말하면요. 하와가 되는 거예요, 하와가. 응? 하와가 아담을 죽이고 쫓겨났잖아요. 응? 그래서 4절에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공의는 말씀, 빈핍은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속이, 마음이 가난하다. 그래서 육적으로 부자는 마음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부자는요, 교만해요. 그래서 천국 못 가요.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 가지가 할 일은 말씀 심판이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렇게 이 입은 말씀만 변론한 입이지, 그렇게 1장에서 변론하자, 2장에 변론하자, 41장 동방사람 변론을 들으라, 나와 변론하자. 이 하나님 변론이, 예, 2000년 전에는 한 싹으로서는 예수님께 변론이 왔지만은 재림 때는 뿌리의 가지에서 변론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순의 변론이에요. 그래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재앙이 내려 계시록 11장에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쳐요. 증인 권세입니다. 지금은 말씀 권세고, 항시 올라면요 그땐 첫 장에서 나가요. 입에 불이 나가서 원수를 소멸합니다. 자유로운 권세.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허리띠는 꼭 매야 돼요. 허리 힘을 줘야 되거든요. 허리띠. 그래서 이 말씀이 힘이 돼야 돼요. 허리띠가 돼야 돼요. 공의가.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성실, 유업령, 진리. 그게 말씀이 안 맞으면 보지도 듣지도 않고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 따라간 사람이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이 그렇다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도 욕을 해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갔어요. 십자가 지고 갔어요. 공입니다. 우리도 내 몫에 십자가가 있어요. 사탄과 싸우는 십자가. 그 성경 본문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애자도 갔어요. 여호수아야, 네가 죄를 지었지. 내가 네 죄를 벗겼다, 용서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 미가 7장에 파수꾼이 뭐라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신은하에까지 내가 노를 당하지만은 신은이 끝나면은 죄가 사라지면은 내가 원수를 길가에 진흙같이 밟을 것이다. 그 예언했어요. 그러게 이 말씀은 괴로워도 가야 되고 써도 가야 되고 힘들어도 가야 되고 그게 순이 되는 길이에요. 말씀대로 재앙이 오고 말씀대로 축복이 온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실로 몸의 띠를 삼아라. 말씀이 허리띠가 된다. 그렇게 이사야 20장에서 이사야가 옷을 벗었지요? 옷을 벗으려면 뭘 풀어야 돼? 허리띠를 풀어야 돼. 그렇게 세상 허리띠 풀고 말씀의 띠를 메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되려면은 3년 동안, 전 3년 동안 부끄러움 당하고, 고통받고, 수치당하고, 응? 그럼 6절은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새 천년이 옵니다. 천년한시. 그때 1위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1위는 늑대지요. 산에 사는 무서운 늑대인데, 양은 집에서 기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목동들은 1위 때문에 양을 산에 지키러 가는 거예요. 다윗도 양 쳤잖아요. 1위 때문에. 그 1위가 양을 잡아먹으면은, 다윗이 가서 맨손으로 1위를 찌르 죽였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야, 저 사람, 내 양을 먹게만 잘하겠다. 예? 사울왕은 거짓말하고 하나님 무시하는데, 다윗이 자기 아버지 양을 친걸 보니 믿을만 하다. 내 이스라엘 양을 자기한테 네 약한 다윗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거예요. 예? 그럼 구약은 모델인데 마태복음의 목자장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세상 양을 맡겼다. 아무 조건 없이 왜? 성자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그때 성신도 모르고 아버지 양만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그 하나를 보고 하나님 택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구의사 재단을 목숨 바쳐 지키면 만권 주겠다. 근데 구의사 재단이 믿어지긴 믿어져요? 목숨 안 바쳤지, 또? 바쳤어?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목숨 바치면 입이 없어야 돼. 아무 말도 안 해야 돼. 누구 말 들어도 안 되고, 사탄 말하면 사탄은 물러가라. 싸워야 되지. 같이 손잡고 다니면서 동참하면 안 된다고요. 가룟유다는 마귀와 동참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팔아먹었다니까. 돈이 그렇게 필요해?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가다 세상 다 얻어서 천국 열쇠? 응? 그럼 천년시대에 가서 어떻게 사는가 봅시다. 1위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그거 안 잡아먹어. 어? 산짐승의 양떼를 안 잡아먹어.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그렇게 재미있는 세상이지요. 서로 사랑스럽지 잡아먹질 않아요. 하나님이 짐승의 마음도
감동시켜 돌이켰어요. 사자야, 이리 때야, 약 먹으면 안 된다잉? 넌 풀만 먹어라, 풀만 먹어. 그게, 전에는 고기 먹고 살았는데 음식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뱀 보고는, 야, 너 이제는 흙만 먹어? 65장 있죠? 24절에. 그 창세기 3장에, 뱀은 흙을 먹고 살아라 했잖아요. 그게 지금이 아니고, 천년 시대 가서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언은, 이 시대에 될 것은, 종을 기르는 것이고, 말씀 먹고, 시련 받고, 쫓겨나고, 맞아 죽고 하는 시간이지만은, 새 시대 되면 새하늘 새 땅에는 지금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 보기 싫잖아요. 사탄 세상, 악마의 세상, 폭력의 세상, 거짓말의 세상. 그런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응? 참 좋은 세상이다. 요즘 독사는요, 사람 보면요, 막 덤벼들어 깨물어요. 악어도 그렇고. 그러면 독사 같은 사람, 악어 같은 사람이 많아요. 자꾸 옆에 사람을 깨물어, 해쳐. 그게 뭐냐? 마귀요. 나의 거룩한 산, 이제 에덴이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예, 싹으로 와서 십자가 성리하고, 그 다음, 뿌리에 가지가 나게 해서 이 땅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또 이기고, 싹으로 정월 14일 이기고, 뿌리에 가지로서 7월 15일 초막절, 5월 15일 눈빛 십자가 주고, 8월 15일 예언하고, 정월 24일에 맞는다. 이 날짜가 예언서에 다 기록이 됐다고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렇게 천년을 원수가 없는 땅에 아들, 딸 놓고 천년을 아브라함의 약속, 창세기 20장이 이루어져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지금 바다가 7이고 육지가 3 아닙니까? 3대 7. 그러니까 물이 바다 덮으니까 바다 밑에 뭔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이사야서가 우리 몸에 들어서 우리 머리통 속에 우리 생각 사상에 꽉 차면은 구원이야요. 몸이 변하여. 예언의 등불을 100% 들어야 되지. 예언을 멀리서 구경하면 안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25장에 오래 묵은 포도주 먹고 사망을 영원히 면하자 그 말이에요. 그 예수는요, 믿는 방법이 유월절을 먹는 절기입니다. 예수 살을 먹고 피를 바르고 그 피와 물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 요한복음 6장이거든요. 영생을 한다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말이 걸려서요. 저 사람 미쳤네. 자기 피가 얼마나 많고 살이 얼마나 많아서 우리에게 다 나눠줄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이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 버린 사람은요, 성령이요, 재미가 없어요. 그 읽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왜? 그게 죽을 지경이야. 영혼은 피곤하지, 흑암에 빠졌지, 답답하지, 앞이 안 보이지, 예? 이 세상 먹고 살기 힘들지, 돈도 안 벌리지,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자살이 1등 국가요. 우리나라가 자살 제일 많이 해요. 예? 아, 세계에서 12번째 자살하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많이 죽느냐? 사탄의 용이 역사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10절 그날에, 자 여기 그날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날, 예수님이 역사하는 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하나 났죠. 여기는 뿌리죠. 족보, 이세 족보에서 예수가 태어나면 만민의 기호다. 그 말이에요. 그 기호가 우리 애굽땅 중앙재단 5월 15일에 자, 64년 9.24
계롱산 성전 신학회에서 이내리 목사님이 예표 종으로 8달 만에 65년 5월 15일에 은폐 십자가를 줬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7년 동안 수도원에 아침에 세워서 12시에 내리고 매일 했어요. 그런데 예표가 되고 말았어요. 너는 예표다. 무슨 뜻이냐? 앞으로 순이 나오면은 너와 같이 이 산에 기호를 세우리라. 그래서 이사야 5장에도 기호를 세우고 북방 볼록 11장에 예수가 만민의 기호다. 13장에 기호 세우고 바벨을 심판한다. 18장에 기호 세우면 아수로 돌아온다. 기호만 보면 아수로가 낙담에 망한다. 기호. 이 기호가 예수의 재림의 기호요. 재림 때될 말씀. 만민의 기호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구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영화가 뭐요? 영광에 차고 넘친다. 슬픔이 없다. 탄식이 없다. 영화롭게 한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기억 있어요? 그 집에도 기호를 갖다 놨어요? 기호를 자주 봐요?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야? 저 기호와 나 무슨 관계인가? 환난 이기고 육체 구원 받고 철장 건세 받는 기호가 은폐 십자가요. 성령 충만이 받고 영혼 구원은 붉은 십자가요. 십자가는 같은데 색깔이 달라요. 예수님 같은데 역사가 달라요. 메시아 역사, 재림주 역사, 유월절 역사, 천막 역사가 달라요. 같은 예수인데. 다음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자, 싹에서 난 가지는 영혼 구원 다 좋고, 이제 뿌리에서 난 가지는 온 세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저 북방, 애굽과 남방, 바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나 각 세계에서 환난 시대 택한 자를 강권으로 모아 그 초막절이요. 해체 모여 그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에 66장 몇 절이요? 7절, 8절이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 기호가 어디 있는데? 한국에 구의사에 순회재단에 예표의 기호는 끝났어요. 여호수아는 예표요. 순이 나와서 기호를 다시 세웠어. 그 학개서를 통해서 재단 세운 것이 순회재단인데 이 목사님은 학개서를 못했어요. 왜 못합니까? 자기 사명이 아니야. 구의사는 학개서 있는데 이사 19년 가서 구의사를 세웠으니까 예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4대 강국이거든. 미영불소. 우리는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고 71년도 가입하고 74년도 5대 강국 세웠단 말이에요. 달라요. 세일은 세일인데 예표와 수는 달라요. 그 예표의 재단에서 하는 사람이 안전된데, 뭐 대표적인 전도사가. 우리 신길동 같이 있어. 난 대방도 있을 때. 거기 있던 집사님이 우리께 왔어요. 몇분 하죠? 김영섭이, 김충록이, 예? 또 누가 왔다 갔고, 와서 하는 말이, 그 안전대 그럽디다. 그 최대강 목사는 세일을 하긴 하는데, 이상한 세일 한다 캐. 왜? 단일서 말하지, 학교에서 말하니까 이상하잖아. 그 저들은 어떻게 믿느냐? 이 목사님이 부활하면은 다할 건데, 응? 할 건데, 왜 제자가 말이야, 선생을 무시하고, 건방지게 앞에서 그들먹거리느냐 그 말아요. 그 나도 직접 들었어요. 73년도에 우리가 계룡산에 갔어요. 이 목사 추도식 때 서울에서 한 30명 이상 갔어요. 그때 간 사람은 거의 다 떨어지고 남은 사람 적지만은 그날 밤에 전도사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막 둘러싸고 막 발버둥을 넣는 거예요. 최대강 씨, 당신 말이 건방지게 왜 학개서를 말하느냐? 왜 다니엘서를 말하느냐? 아, 우리 목사님 곧 부활하면 할 건데, 건방지게. 그것도 안 맞아주는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밤에 겨우 잠자고 새벽에 도망쳤어요. 네? 혼났어요. 그 사람도 좀 악질적이에요. 막 폭언하고, 막 주먹을 내밀고 야단치는 거예요. 뭐 들리긴 들렸어.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다시는 안 간다.
추도식도 끝나고 다시 안 갔어요, 그래. 예? 자, 같은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렇게 갈라지고 말았어요. 그 모세대도 그랬거든요. 홍해 같이 건너왔어요. 근데 법궤를 주님께 안 받나, 안 받아. 싫다는 거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굶어지고 가나안에 갔고, 그 나머지 못 갔단 말이요. 그이 목사님이 계시해서 받았잖아요. 그 법궤와 같아. 근데 우리는 그 법궤를 메고 가니 학교에서 보여. 순회 재단이. 그런데 저들은 안 보여. 그래서 64년 9.24 믿어도 74년 9.24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누가 기호 세워요? 여호와가. 사람이 할수 없어요. 7명이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니, 유다가 사방 흩어졌어.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히는 자는 끊어지고, 원수가 없어져.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원죄가 사라지면요, 다 가지가 되는 거예요.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날까지는 괴롭혔는데, 선악과 질 때문에,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나라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리라. 첫 장건세로.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모세 때같이 바다가 말라져 손을 유브라데 하수가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유브라데 강이 갈라지고 응? 그 하수를 쳐서 일곱 가래로 나눠 싣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알곡을 모으기에서는 철장건세로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이렇게 하시래. 대로. 큰 길이 터져. 러시아의 양떼가 있어요. 러시아의 택한 양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진하면요. 기호를 들고 18장 3절 산에, 높은 산에 기호를 두고 나가면은 7절에 아수르에서 백성들이 예물 보따 싸가지고 기호를 들고 시온에 오리라. 시온. 시온산에 온다. 시온산에. 시온산에 19장 19절 중앙지단.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렇게 3500년 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인데 아브라함의 400년 연대를 따라서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400년, 다윗의 400년, 예수의 400년 똑같이 회복은 430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태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회복, 족보가 430년 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시대 가는 예언이고, 12장은 그때 갈 백성의 노래, 통일 국민의 노래를 여기 12장에 말씀했어요. 그만 치웁시다. 10장 성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뼈골 속에 박힌 죄악 풀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몸새 힘주어 용기 있게 저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피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 복음 전파할 때 모든 원수 물리 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 속을 뚫고 나가 안식 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가불도 못당하고 모든 원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고난을 주셨나이다. 영육간의 고난이 크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여 일한도록 상급받는 지혜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몸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만 따라서 성경이 아니면은 말하지 말고 성경대로 말하다가 맞아 죽어서 하늘로 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싹에서 가지가 나서 2000년간 복음이 됐다면은 뿌리에 가지도 3년 반 동안 알맹이를 맺는 변화성도 만드는 역사인데 사탄들이 덤벼들어 뜯어먹지만은 3일 반 죽어도 우리는 가야 되게 싸우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